야, 7월생 닭띠입니다. 7월생 닭띠들은 자꾸 뭐랄까,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 예기치 못하는 불운, 그런 것들이 느닷없이 오는 기운들이 많은데요. 예기치 못하는 충격,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 잘못이 아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봐요. 지금 기운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보직,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해도 어떤 보직을 맡아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책임감이 강하고 내가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주는 직업도 괜찮고요. 그러니까는 보건소나 뭐 간호간병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 보면은 7월생 닭띠들이 여기 보면 굉장히 머리에 샘이 빠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업군으로 갔을 때는 금융회계, 증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은행, 뭐 이런 계산하는 일, 그런 일을 직업을 삼으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보고, 인테리어 사업도 나오는데요. 이분들도 굉장히 뭐, 말하자면 디자인 계열, 디자인 쪽으로도 직업을 삼으시면 좋겠고, 올해 기운 자체는 약간은 하락해 있는 기운인지 보이지만, 그닥 나쁘지 않아요. 요거 잠깐인데, 요거만 넘어가시면은, 9월, 10월 되면 또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조금 그래 보여요. 지금 뭐좀 정체되어 있는 기운인데, 9월, 10월 되면 또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8월생 닭띠입니다. 8월생 닭띠는, 이게 다 음력 기준이란 말이죠. 8월생 닭띠들은 식복이 많고, 보면은, 추석 달이잖아요. 8월 달이. 보면은 뭐 식복도 많고 먹을 복도 많은데, 8월생들은 부모복이 별로예요. 다른 걸다 떠나서 부모복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내가 빨리 많이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 사주가 조금 고달프다 그래야 되나? 뭐한 가지를 해도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사주가 힘이 들고 고달파. 그리고 또 외로움이 많고, 주변에 친구들은 많아도 가족적으로다가는 좀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밖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친구들이나 뭐 다른 일로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메꾸려고 하는 기운들이 많다. 8월 달에 둥근 보름달이 많이 가득 차 있는 기운이, 이 사람들도 역시나 보름달의 기운을 받는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5일 날, 그러니까 말하자 매달이죠. 매달 보름이면은 음력으로 15일이잖아요. 그때쯤에 사찰이나 어디 저기 뭐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본인을 많이 닦고 뭐 업장을 소명을 하시던지, 그리고 기도 그막 이런 걸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아지거든요. 달이 채워지듯이 보름달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겠다. 달의 기운을 받으신다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임신을 하기 힘드신 분, 특히나 임신이 잘안 돼서 많이 힘드신 분들은 보름날 어디 가셔가지고 절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칠성전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좀 자손을 내려달라는 기원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꾸 늦자식, 늦결혼이 나오는데 자손을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약간.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겠어. 보름날, 음력으로 매달 보름날 한 번씩 가는 게 좋겠고. 그러고 8월생들은 보면은 신의 가물 기운들도 굉장히 많아나서, 여기 보면은 풍파가 많아요. 금전이든 사람이든 풍파가 많은 사주라, 그거가 참 서럽다 그래. 하는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결혼을 못 하시던 뭐 간에 이 사주 기운으로 봤을 때는 말년이 돼야 여기도 좋습니다. 말년이라 함은 50세가 넘어가면 53, 4세에 이 발복이 되겠다 하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가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어도 남의 것이 돼야 되는 그런 좀 서글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운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래서 많이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 외롭다, 이렇게 봐요. 말년의 기운은 좋습니다. 자, 9월생 닭띠입니다. 9월생 닭띠는 신과물이 많아서 무당이나 이런 종교의 일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만능 재주꾼이죠.
보면은 연예인도 많고요. 그리고 보면은 눈이 높아. 자기 직성에 안 맞으면은 괴팍하기까지 해. 성격이 있잖아요. 좋은 거랑 그러니까 뭐 조증 환자, 조울증 환자처럼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지갑을 막 열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파다 이거지. 싫을 때는 그냥 막 하늘이 두 쪽이나 도 싫어. 그러니까 너무 그런 온도 차가 막 냉탕 온탕을 오가는 듯 그렇게 성격이 약간 오르락내리락 감정 기복이 많다 보거든요. 9월생들이. 그러고 여기 보면은 손이나 발이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흉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흉이 있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길수록 고비가 많다 이래.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됐든 사고가 됐든 죽을 고비가 많아. 그래서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흉터가 있어. 반드시.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도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없는 사람도 고비고비. 목숨이 위태로운 질병이라든지 사고가 이런 고비고비가 초중반 말년까지 많이 들어오는데 50세가 넘어가야지 좋겠다. 정확하게 좀 빠르게 말하면 45. 45이 넘어야 모든 액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뭐 절에 산신각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많이 조금 업장을 소멸을 하셔야지 좋겠다. 발복이 되는 시기는 50세가 넘어가야지 좋습니다. 50세가 넘어갈수록 뒤로 나이가 먹을수록 더 점점 좋아지는 기운이 있으나 60세의 기운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는 60대에 한번 여기 크게 금전으로 손실을 볼수 있는 기운들이 많으니까 더 각별하게 어떤 계약이나 내가 문서 잡을 때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문서를 잡으셔야 돼요. 한번 60대에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돈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런 실수 안 하시도록 좀 하시고 눈치가 빠르고 있잖아요. 손도 빠르고 성격도 급해.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수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돼. 죽어도 곧 죽어도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으셔야 되겠다. 직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자, 10월생들입니다. 10월생들은 보면은, 부귀 영화는 뭐 누구한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부귀 영화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지만 저기 가는 길이 멀다 그래. 그러니까 말년 기운이라고 부귀 영화는 말년 초년에 한번 크게 성공을 했으나 30대 초반에 한번 내가 좀 좋은 줄을 잡았었는데 연애 끈이 날아가 버렸어. 사람이든 금전이든 좀 그랬다 그래.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30대 초반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여기는 46에 한 번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썼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형 미래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미래형이고 과거형이고 젊으신 분들은 이제 미래형인데 30대 초반, 40대 중반, 그리고 50대 중반 한번 이렇게 있으니까요. 기회 잘 포착해서 잡으시고 보면은 식록이 뭐 넉넉하다 그래. 먹을 거, 입을 거, 금전의 복도 많고 보면은 여기 뭐 자손으로다가 자식을 많이 둘수 있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자손이 좀 유달리 좀 많아요. 이분들이 뭐 나는 자손이 없는데 뭐다 그런 건 아니니까 특히나 10월생들이 자손을 많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니까 암탉이 알을 많이 낳잖아요. 여기가 암탉이야. 씨암탉이라고 그래갖고 계란을 많이 놓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자손의 수가 많아요. 이분 가족이 많다 이거지. 내 자손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원이 가족의 일원이 수가 많아. 그리고 다복해요. 여기는 굉장히. 그래서 가정으로든 평화롭고 좀 풍족하다 이렇게 봐요. 사주 중에서 10월생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자 특히는 여자로 봤을 때는 그래요. 여자 남자들은 좀 예민하고 조금 여성스러운 기질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꼼꼼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가정적이다 보거든요. 남자들은 뭐 괜찮습니다. 자, 11월생 닭띠입니다. 11월생 닭띠는 가까운 지척에 두고 멀리 가려 하느냐 이래. 가까운 곳에 내 지인이 있고 내 귀인이 있다 이러셔. 멀리서 찾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가까운데 바로 옆에 사람이 내 남편이 될수 있고 내 부인이 될수 있고 내 귀인이 될수 있겠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 중에 고르세요. 그게 배우자가 됐던 내 귀인이 됐던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늘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 여기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 그래야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좋고 싫음을 가리지 말고 누구한테도 너그럽게 좀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내 편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이 좋겠다 이러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당장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걷어가면서 점점 인맥의 폭을 넓히시는 게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상승되는 기후가 40대 중 초반부터 지금 올라오는 기운이 11월생들이 있는데 40대 초반부터 이 사람들은 보면은 뭐 보통 깐깐한 게 아니야. 전반적으로 닭띠들이 좀 깐깐하고 예민하거든요. 성격이 아주 좀 까다롭고 그리고 좀 직선적인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옵니다. 금전이든 사업이든 영업이든 이 사람들은 크게 돈은 올수 있는 게 마흔 중반 정도는 되겠어요. 초반 조금 넘어가시면은 돈 만지는 일들은 많지만 남자건 여자건은 바람 나는 거 또는 애인을 두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이분들은. 좀, 한번 좋아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눈에 콩깍지 씌듯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사람의 진짜를 모르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진짜 내면을 오랫동안 두고 보셔야 돼, 사람은. 특히나. 그런 걸또 유념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금전으로도 뭐, 크게 있는 사주라, 걱정 없겠다. 그리고 12월생입니다. 1년 12주 중에서 12월생 닭띠들이야, 말로. 가장 뭐랄까 꽉차 있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이면서도 시작을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극적인 운명의 변화다 돼. 그러니까는 내가 한 길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 그와 반대되고 그와 아주 상관이 없는 직업을 바꾸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30대에 한번 있을 수 있고요. 40대, 50대 한번 있을 수 있는데 30대, 40대, 50대는 누구나 한 번에 있을 수 있겠죠. 있지만 크게 한 번의 영향으로 한 번의 기회로 크게 한번 바꾼다 이거죠. 내가 잘 하다가 다른 걸 이렇게 잘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뭐 사업을 하다가도 완전히 이거 가지고 완전히 뒤바뀌는 운명의 뒤바뀌는 그런 기로가 있다 그래요. 한번 인생에 꼭. 그래서 그거를 잘 선택을 하셔야지 크게 일어설 수 있고 크게 큰 사람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워낙에 대포가 좋고 큰 기운들이 들어오는 사주라서 뭐 어떤 걸 하셔도 뭐 직업적으로는 뭐 이런 사람들은 프로의 사주기 때문에 뭐 무엇이든 해도 뭐 거침없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한 번에 큰 터닝 포인트라는 시점이 한 번은 꼭 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을 바꿔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그거를 잘 선택을 그 대신에 잘 하셔야 되겠죠. 신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말년은 뭐 괜찮아요. 말년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길게 알아봤는데요. 닭띠 1월부터 12월생 아마 좀긴 관계로 1월부터 6월생 한편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7월부터 12월생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내 띠는 없내 달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어서 나가니까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